오늘은 좌파 대통령을 뽑는 한국의 젊은 이들은 장전된 총을 자기 심장에 겨누는 것과 같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파 대통령을 뽑는 한국의 젊은 이들은 장전된 총을 자기 심장에 겨누는 것과 같다.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이번 해 5·6월호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A Vision of Trump at War. 번역을 한다면 트럼프 전쟁, 트럼프가 시작을 한 대통령으로서 시작한 트럼프 전쟁에 대한 전망, 이런 제목이 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왼쪽에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는데 필립 골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중동 문제 조정관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liberal thinker,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분입니다. 우리 한국의 용어로 쓴다면 좌파인데요. 한국에도 좌파가 종북 좌파가 있고 강남 좌파가 있고 이렇게 구별하는 걸 보았습니다. 미국에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뿌리 내릴 수조차 없는 곳이니까 사회주의 운은 조금 할진 몰라도 종북 좌파는 없습니다. 혹은 종공산주의 좌파는 없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종북 좌파인데 한국에는 강남 좌파 유복하게 살면서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강남 좌파가 미국의 좌파하고 성격이 많은 면에서 종북 좌파보다 훨씬 더 이제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종북 좌파나 또 한국에서는 뭐 강남 좌파나 통하는 게 서로 너무 많아요. 자, 이 필립 골든은 또 국제관계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선임연구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맨 아래쪽에 보시면 그 건물이 유명한 브루킹스, 미국의 브루킹스, 워싱턴 DC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입니다. 싱크탱크, 네, 유명하죠. 여기에서 또한 연구활동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미국의 아주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 정치 또 국제 뭐 정치 이 경제 이런 문제로 이런 주제로 해서 PhD 박사를 받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런 그 비전, 이런 전망을 글로 썼습니다. 뭐 북한뿐 아니라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벌이고 트럼프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의 문제 때문에 중국과 또 전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 북한과 전쟁을 벌이고 세 가지 시나리오를 다 썼는데 북한에 관한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에 이 필립 고든의 말에 의하면 그의 생각에 의하면 내년이죠. 내년 12월에 지금 뭐 5월이니까 한 1년 반쯤 후에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알고 요격을 해버립니다. 요격을 날아오는 걸 요격을 했습니다. 날아오는 걸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ICBM을 이제 뭐 동해상 이런 데로 이제 쐈습니다. 지금부터 1년 반, 1년 7개월 후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돼 있겠죠. 뭐 한 3-4천 킬로까지 지금 날아가는 무수단 미사일이 지금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날아가는 하와이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기능이 있는 그런 미사일일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걸 요격을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골든은 이렇게 추리를 합니다. 북한이 자멸할 걸, 멸망할 걸 각오하고 서울에 강력한, 여기 보면 장사정 포가 있는데요. 원거리를 포격할 수 있는 강력한 포사격으로 서울에 막 포를 쏟아 놓아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추리를 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 좌파, 한 지식인이 국제 정치 문제 아주 전문가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평양 인근의 벙커로 이제 이 김정은이가 숨어들고 거기서 이제 지휘를 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렇게 또 허풍을 떨 거라고 합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동경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 말은 핵무기를 쓰고 생화학 무기를 쓰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보수 우파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소위 좌파, 지식인이, 미국인이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유명 잡지에 이걸 게재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읽히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소설가가 자기 집에서 머리 싸매고 소설에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잘 국제정세를 알고 있는 이 좌파 지식인이 지금 여기에 이런 시나리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 가운데서 좌파 대통령을 문재인 씨나 혹은 안철수 씨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뽑으려고 마음을 딱 아주 단단히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제목 자체부터가 굉장히 아마 본인들에게 본인들을 흥분시켰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찬찬히 한번 오늘 생각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북한 주민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든의 이야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사정포로 서울이 막 그냥 폭격을 막 당하고 부서지고 사람들이 사상자가 막 나고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근데 뭐 전시에는 미국이 이제 이끌고 가니까 미국과 한국이 이제 반격을 합니다. 우리도 대포를 쏘고 우리도 미사일을 날리고 우리도 여기 그 특별히 막강한 이 미 공군이 가서 이제 장사정포들이 있는 곳을 파악했으니까 그냥 무섭게 막 때려 부술 겁니다. 네, 계속해서 폭격이 반격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골든에 의하는 것입니다. 골든 좌파 지식인의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백악관, 여긴 지금 상황실입니다. 상황실, situation room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저기 맨 끝에 빨간 타이를 하고 있는 저분이 아마 부시 대통령인 것 같아요. 2007년에 이 사진을 찍은 것이니까요. 이 백악관 상황실에 모여서 전시니까 회의를 하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 대통령과 거기 함께 있는 이 안전보장 위원들이 이제 함께 결정을 하는데, 핵전쟁의 위험을 감수한 확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는, 즉 불명예스럽게 후퇴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회의를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핵전쟁을 감수한 확전을 하게 되면은 2만 8천 명의 주한 미군의 굉장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사람 하는 얘기는 미국 사람이니까, 수많은 한국인이 희생될 거는 그건 뭐 그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 2만 8천 명 굉장한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필립 고든의 이 시나리오를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994년에 북폭이 있을 뻔했었습니다. 진짜 그때 전쟁이 날 뻔했었습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그 영변을 폭격하려고 완전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최종 단계,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하고 마지막 이제 조율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북폭을 못했는데, 클린턴은 지금도 그때 북폭을 하지 못한 걸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대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뭐 이 경수로 원자로 같은 이런 것들 평화적인 목적으로 쓰도록 그 미국과 우리 남한이 이렇게 돈을 주어서, 또 다른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핵을 동결할 것을 북한이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킬 리가 없죠. 숨어서 계속 받을 건 다 받아먹고, 숨어서 계속해서 연구해가지고 계속 그 실험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발각이 됐죠. 2003년에 이제 발견되고 부시 대통령 된데 깨졌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시작을 했는데, 또 만나서 뭐 육자회담도 하고 등등 뭐 모든 것들이 다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주 핵, 자기들은 뭐 아시아의 핵강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어도 현재 12개 이상의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요. 그리고 이 핵무기, 여러분 지금 앞에 김정은이 앞에 지금 보이는 저 번쩍번쩍하는 저 이 둥근 저 단지 같은 게, 저게 바로 핵무기입니다. 히로시마 하나를 날릴 수 있는 그런 한 번 터지면 10만 명 이상 그 사상자가 발생하는 정도의 무서운 폭탄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더 끔찍한 거는, 한 달 반이면은 이런 핵무기를 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저 종이 호랑이처럼 말로 전쟁하고 뭐 경제로 좀 제재하고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핵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도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우려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미국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위험을 거의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언론이 너무 좌경화되어서 이런 국제적인 이 정세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그런 것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상태가 위중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필립스 골든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아시아 전역을 겨냥하고 있다고. KN-11 이게 한 600마일, 960km 반경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스컷 미사일이 180마일 혹은 이 180에서 600마일까지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스커드가 그 다음이고, KN-11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노동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무수단 미사일. 아시아 전역을 커버합니다. 이제 KN-14, KN-8, 이런 것들이 되면 전 세계가 이제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다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든의 말에 의하면은 2023년이면 늦어도 2023년까지 북한의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2020년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2020년 이전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걸 누가 제대로 완전히 그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2020년 혹은 23년 사이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그 핵 그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ICBM 아까 처음 본 것처럼 미사일을 띄우면 실험 미사일을 띄우면 그때 이 미국에서 요격을 해버리면 전쟁이 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끔찍한 제2차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건 inevitable,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믿기 어려운 것이 거의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기 어려운 것이 거의 아니다.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공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위중한 그런 상황을 여기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레미 배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 국무부 또 미국 CIA 여기 수석 보좌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NBC 미국의 3대 방송사 NBC 뉴스의 국가 안전 분석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 역시 클린턴 행정부 때 정부 관료를 지낸 사람인데 뭐 아주 경력이 화려하죠. 역시 좌파 지식인입니다. 오늘 제가 좌파 지식인 적어도 세 명의 의사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우파든 좌파든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문가들의 말을 제가 인용해서 이 사람들보다 더 그 국제 정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이 제레미 배쉬의 이야기를 말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북한이 로켓을 쏘았는데 그것이 인공위성이나 탄두 로켓인지 모른다면 미국은 그것을 요격해 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자,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수 우파 이 그 전문가가 지식인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필립스 골든이나 여기 지금 제레미 배쉬나 다 미국의 아주 쟁쟁한 국제 외교 군사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미국의 관료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연구소에서 일하고 지금도 전에 일했고 지금도 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상황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격을 이제 미사일을 미국에서 요격을 해버리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해버리면 이에 응해서 북한은 여러 가지를 시도할 것이다. 그중 하나는 남한에 대한 표포 사격이다. 장사정포를 쏴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위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안보 장사하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또 있을 겁니다. 안보 장사 그만해, 안보 장사 북풍 그만 불어, 그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안보는 장사 대상이 아닙니다. 안보는 생명이에요. 당신은 생명을 가지고 장사를 하진 않습니다. 안보 장사라니, 그런 농담, 그런 악담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안보에 대해서 지금 농담하고 한담하고 상상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이처럼 이 국가 간의 관계, 특별히 이 그 서로 휴전선에서 대체하고 있는 이런 그 아주 정말 그 이 긴장이 감도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적절한 긴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들도 기도 안 해요. 적절한 긴장이 있어야 그 위험을 알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국민들은 몰라도 성도들 교회는 깨어 일어나서 이 위중한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정포가 이제 서울이나 뭐 여러 군데를 이제 겨냥해서 막 사정없이 막 쏴대기 시작하면 이와 더불어 즉시 대규모 재래식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처음부터 핵을 쏘지는 않겠죠. 재래식 전쟁을 막 벌이다가 진짜 이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젠 우리가 코너로 몰렸다, 안 된다, 그럴 때는 가지고 있는 핵을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싸우다가 보면 완전히 정신이 그냥 횟가닥 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 전쟁이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10년 전과 우리는 너무 다른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로스 알라모스, 그리고 거기에 그 이 뉴멕시코 사막, 로스 알라모스에서 그 연구소에서 만든 최초의 원자폭탄을 이제 그 뉴멕시코 사막에서 실험을 하고 난 후에 무서운 폭발과 그 버섯구름이 확 치솟아 올라가고 방사능 낙진들이 확 떨어지고 이럴 때 멀리서 이 원자탄을 만든 과학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오 God, we created a hell, the hell,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지옥을 창조했습니다. 원자폭탄이 발명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이 무서운 이 폭발력을 보이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반도가 핵전쟁에 가장 긴장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한반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뉴트 깅그리치 씨는 1995년에서 99년까지 미국의 여러분 보시는 저 하원 의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우파, 보수 우파 논객입니다. 이분이 폭스뉴스에서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Near future, 아주 가까운 장래. 네, 먼 미래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장래. 세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날 수 있다. 이분은 전에 역사 교수였었습니다. 어느 주에서 한 대학에서 역사 교수를 하다가 이제 정치인이 됐는데 미국의 아주 가장 뛰어난 이런 그 이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 아주 가까운 장래 세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첫째는 중국의 엄청난 압력에 굴복해서 북한이 핵 동결을 할 수가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서 김정은이 피살되거나 혹은 제거되거나 그리고 김정은의 지금 그 자리를 더 나은 북한의 어떤 합리적인 뭐 군인이든 정치인이든 뭐 합리적인 지도자가 출연을 해서 지금 상황을 바꿀 수가 있다. 이 중국에서는 북한이 중국을 따라오기를 바란답니다. 중국처럼 개혁 개방 정책을 해서 이제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로 남아 있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로 시장 경제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기를 이 중국은 북한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장성택이 처형이 되지 않았더라면 장성택이 아마 만약에 북한의 제1인자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고 모든 친중 인사, 친중파들을 다 아주 죽이고 제거해버렸죠. 김정은이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렇게 김정은이 제거되고 다른 좀 더 나은 합리적인 지도자가 나타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일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둘 다 안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도 한 그 왕이 황태자죠? 네. 유고슬라비아에서 살해되는 것 때문에 그 대전이 터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무슨 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일어날까? 그러다가 또 터졌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 어떤 그런 것이 하나가 도화선에 대해서 확 폭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과연 북한의 핵을 동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점입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중국이 아주 막강한 이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과연 북한의 핵을 동결시킬 것인가? 시킬 수 있는가? 네, 지금 이 중국군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것이 나오는데 뉴욕타임스에 4월 20일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랐습니다. The North Korea Trump Nightmare. 북한 트럼프의 악몽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은 왼쪽의 사진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대단한 그 사람입니다. 퓰리처 상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수상을 한 사람이니까. 또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입니다. 또 CNN의 정규 토론자입니다. 이 분 역시 자유주의적, 리버럴, 한국말로 하면 좌파, 그런 지식인입니다. 자, 그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는 북한에 지금 대포가 2만 1000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포를 보통 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 2만 1000개의 대포가 상당수가 서울을 향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줍니다. 이 북한 군들은 무려 12년 동안 복무를 강제로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린 지금 한 2년 되나요? 2년 조금 안 되나요? 네, 북한군은 12년 동안을 복무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 퓰리처 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지금 이분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북한에도 가본 분이고, 퓰리처 상을 두 번이나 수상할 정도면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이런 그 사물들을 꿰뚫고 사건들을 보고 분석하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천 톤의 생화학 무기가 북한에 있습니다. 제가 들은 말은 5천 톤의 생화학 무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용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게리 럭, 이 사람은 전 주한 미군 사령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즉 제2차 한국전쟁이 한반도에서 발생하게 되면 사상자만 100만 명 이상이 나고 전쟁의 재해로 말미암은 피해액이 1조 달러 이상을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이 전쟁 때문에 한반도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크리스토퍼는 전 동아시아 차관보 콜트 캠벨의 말을 인용합니다. 캠벨이 하는 말은, 나는 동아시아 차관보니까 뭐 한국을 잘 알고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는 파멸적 전쟁, catastrophic war라고 했습니다. conflict. 네. 아주 큰 재앙과 같은 전쟁의 가능성이 없는 그 어떤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군사행동이 취해지면 그때는 파멸적인 전쟁, 아주 catastrophic, 아주 큰 재앙, 아마겟돈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군사 충돌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주 큰 재앙의 그 전쟁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를 해야 되는데, 뭐 조선일보뿐이겠습니까? 한국의 신문들이요. 너무나 한국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이런 정보에 너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평화로운 것 같아요. 평화를 누리는 건 좋지만 그래도 적절한 긴장이 항상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니콜라스 크리스토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퓰리처상을 두 번 수상한 아주 베테랑 작가 기자입니다. 그래도 나는 염려한다 하고 말합니다. 좌파 지식인이에요. 한반도 상황을 염려한다고 해요. 우리 좌파,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이 염려합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좌파, 제일 아주, 뛰어난 좌파 지식인들 얘기를 해도, 안보 장사하지 마라, 안보 장사! 목사 왜 안보 장사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보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당신은 장사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전쟁 이야기하느냐.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 한참 지금 아주 매스컴에서 뉴욕타임스에서 Foreign Affairs에서 NBC에서 미국 언론에서 막 다 대부분 좌파 언론들이 많은데 미국에 다 거기서 떠드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염려한다. 왜요? 이처럼 아주 그 전쟁이 한번 발발하면 정말 무서운 참화 속으로 제2차 전쟁이 제2차 한국 전쟁이 터질 텐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그래서 1969년에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에 미국 사람들이 타고 가는 비행기를 북한이 격추시켰습니다. 31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때 닉슨 대통령이 얼마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건 전쟁의 행위를 한 것이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참았습니다. 아마 그때 칼기 폭파 사건을 그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1969년이라고 합니다. 참았답니다. 왜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참혹한 전쟁이 될 걸 아니까. 근데 그때가 1969년이에요. 지금 2017년입니다. 거의 38년, 40년이 거의 됐어요. 그때는 북한이 핵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핵무장으로 겹겹이 핵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소폭탄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쏠 수 있는 ICBM을 지금 개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 우리가 뭔가 조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미국 사람이 그래도 나는 염려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놓고 염려를 안 해요. 좌파 지식인이 염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염려한다. 왜냐하면 버락 오바마로부터 물려받은 현존하는 정책, 대북 정책이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좌파 지식인도 아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의 그 정책. 인내하는 거. 네. 전략적 인내, 소위. 전략적 인내. 그건 이제 그런 시기는 다 지났다. 아는 겁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미국과 남한의 정책들은 지난 수십 년간 실패했기 때문이다. 안 된 것입니다. 핵무기를 막는 것. 핵무기 무장을 막는 것. 그리고 트럼프는 기술적으로 미사일을 쏘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이다. 이제 방법이 없는데 이제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없고 북한은 이제 미국 본토를 때리겠다고 그러고 이미 북한은 한국과 지금 그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 미군 주일 미군 다 핵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다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이제는 트럼프는 기질적으로 볼 때 미사일을 쏴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울기 때문이다. 지금 좌파 지식인이 염려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질적으로 볼 때
미사일을 쏴서 결국은 한반도의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누가 지금 여기 미국인이 그것도 좌파 지식인이 지금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월 20일이면 얼마 안 된 그런 글이에요. 자,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그의 말을 인용합니다.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은 어떠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도해 볼 만하지만 이것도 잘 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좌파 지식이네요. 중국이 잘 협조할 것 같지 않다.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이 다소 압박을 가할 것이고 이것은 useful, 유용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의 부품의 일부는 중국제다. 그러니까 중국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좌파 지식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1990년대 기근으로 굉장히 무서운 기근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 그때 뭐 300만 명인가 굶어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인구의 10%가 굶어 죽었어도 250만 정도가 굶어 죽었어도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지속했다. 그 모진 기운이 들어서 북한 인구의 10%가 다 굶어 죽어도 그때도 핵 프로그램을 지속했다. 아주 죽기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에 비해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제재들 때문에 뭐 경제 제재한다고 뭐 세계에서 뭐 야단하고 뭐 그것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맞는 말입니다. 좌파 지식인의 얘기입니다. 김정은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인용을 한 것인데 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요. 북한의 숨겨진 혁명이라는 최근의 책의 저자인 백지은의 말이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영어로 쓴 것 같아요. 북한의 숨겨진 혁명. 이분이 백지은 씨, 백지은 뭐 교수겠죠? 네. 한 말이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백지은 씨가 지금 그 신간에서 최근에 쓴 책에서 말한 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그녀는 여기 백지은은 제재들은 경제 제재 정권을 북한 정권을 쥐어짤 것이지만 그만두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핵무장을 그만두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신에 그녀는 백지은은 북한 땅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북한 정권이 정당성이 없다 그걸 그렇게 알리는 더 나은 방법들을 취할 것을 충고한다. 북쪽에 지금 정당성을 훼손하는 걸 네. 예를 들면 북한과 세계에 관한 정보들을 밀반입하는 것 등인데 이런 것들은 이미 운동가들이 활동가들이 수행하고 있다. 여기 탈북자 탈북민들이 이제 휴전선 근처에서 그 큰 풍선에 우리 한국 또 북한 이 사정 세계 사정 이런 걸 담은 뭐 디비디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글이나 이런 걸 해서 띄우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한 그 효력을 발한다고 그러죠. 네. 지금 그런 것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좌파 지식인들 아주 최상의 미국의 최상의 좌파 지식인들 세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매우 염려하고 있고 이것이 그 중국이 개입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다 말하고 있고 군사적인 행동이 일어나면
말할 수 없는 큰 전쟁이 한반도에 일어날 날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염려하고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문제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데 우린 새까맣게 모르고 우린 관심도 없고 왜 이래 외국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네요. 한 사람만 더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허핑턴 포스트라고 하는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 허핑턴 포스트 아주 뭐 그 유명한 그런 그 웹사이트 신문이죠. 거기에 부편집장입니다. 알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지시안 알림이라고 하는 파키스탄계 미국인 같은데 이런 글을 4월 20일 날 또 기고했습니다. 북한에 맞서 중국을 이용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은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과 맞서는 네, 그 계획을 그 트럼프의 계획은 왜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다 물론 이 허핑턴 포스트도 그 좌파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리버럴이고 그러니까 아까 뉴트 깅그리치 공화당 그 전 예, 하원 의장 빼고는 다 네 명의 지금 제가 좌파 지식인들 아주 전문가들 탑 클래스들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국 통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알리임의 말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방패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의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방패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방패는 꼭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패가 어떻게 떨어지거나 방패가 어떻게 망가지거나 이걸 원치 않습니다. 방패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요? 미국과 동맹국들이 바로 중국 코앞까지 와 있으니까 북한을 방패와 같은 것으로 본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북한이 중국에. 이것은 왜 북경이 중국이 북경이 베이징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극도로 힘든 경제 제재를 북한에 엄중하게 가하는 것을 꺼리는지를 이해하는 일에 중요하다. 미국 트럼프 또 우리도 좀 중국이 강력하게 좀 그렇게 제재를 해서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도 못하고 미사일 실험도 못하고 여기서 핵 동결되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우리가 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좌파 지식인 언론인 이 알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것이 아닙니까? 극도로 힘든 경제 제재를 북한에 아주 그 엄중하게 그렇게 시행하고 가하는 것을 중국이 꺼린다 하는 것입니다. 왜 꺼리는가? 그것은 북한이 중국의 방패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보수파의 얘기 아닙니다. 좌파 지식인의 얘기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덜 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중국 보고 하라고 그렇게 좀 요구하는데 미국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가 아니라 덜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참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small steps, 작은 움직임을 취하기를 원한다. 아주 작은 움직임만 북한에 대해서 하기를 원한다. 말로는 떠들어도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 북한 제재를 절대적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 혹 그렇게 느끼는 것보다 더한 다른 어떤 것을 중국이 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중국은 정말 꼭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만 알지 그 이상은 절대 하지 않는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 특별히 제가 좌파 미국의 좌파 지식인들 최고의 지식인들 생각과 말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동결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 첫 번째 안 된다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이 잉그리치 하원 전 하원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죠.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 김정은이 제거되고 더 나은 합리적인 지도자가 출현할지 모른다. 이건 거의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것뿐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본토를 위협하는 핵탄두를 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는 걸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핵탄두에 원자탄 정도가 아니라 수소폭탄 같은 게 만약에 거기에 들어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뭐, 그리고 미국은 북한이 지금 그런 그 핵에 관한 지식들을, 핵무기에 관한 지식들을 테러리스트 그룹들에게 팔고 그렇게 해서 핵무기가 확산될 것을 매우 매우 두려워합니다. 미국은 원치 않더라도 코너에 몰려서 군사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김정은이가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핵개발을 계속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그냥 방치해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인용하겠습니다. 김대중 칼럼에 조선일보 논설주간이 글을 쓴 것입니다. 5월 9일 날, 뭐 앞으로 한 4,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선 선택과 한미 관계, 4월 10일 날 나온 글입니다. 반미 외치며 대북 제재 안 하면 한국서 손 떼는 극단 택할 수도. 네, 인용하겠습니다. 한 달 후 대선 결과 한국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한미 동맹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한국의 안보는 지금처럼 지켜질 것인가? 이것이 지금 한국의 절체절명의 문제다. 낙관적으로 봐서 한미의 관계는 유지되더라도 적어도 군사적 동맹은 약화될 것이고, 비관적으로 보면 동맹 관계 이상이 생겨 미국은 일본 열도를 방어선으로 하는 에치슨 라인으로 후퇴하고 한국은 대륙 쪽으로 방치될 수 있다. 여기 에치슨 라인을 얘기했는데 잠깐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트루먼 행정부 때 미 국무장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 6.25 전쟁 일어나던 1950년 1월 12일 날 미국의 전국 신문 클럽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은 냉전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연설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연설 가운데 에치슨 라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저기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진 그 선이 에치슨 라인입니다. 에치슨 라인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일본이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 군사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일본을 방어하는, 그래서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 일본까지 속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필리핀도 역시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앞에 있는 우리 한반도는 완전히 에치슨 라인에서 제외된 걸 보고, 밑에 조금 내려가면 그 대만도 에치슨 라인에서 이렇게 그 제외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반도가 한국인 남한이 그때 남북이 막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때가 아닙니까? 남한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북한으로부터 이제 군사 공격을 받게 되면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우리 방어선이 아니라고 손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발칵 뒤집어졌죠, 한국이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대사를, 무초대사를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해명을 하고, 에치슨에게 해명을 하라고 말하라고. 근데 에치슨 해명조차 안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정말 날벼락이었죠. 그리고 동년 6월 25일 제1차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반도에 우리 한민족이 들어와 산 이래 이렇게 비참한 전쟁을 체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에치슨 라인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때 그 에치슨 라인이 잘못 그어졌다, 에치슨 라인 때문에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자, 김대중 씨는 계속 말합니다. 좌파가 이겨 반미 내지 중도적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한미 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것이다. 젊은이 여러분, 좌파 대통령을 뽑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여기 전문가, 한국의 대표적인 논객인 김대중 씨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좌파가 이기면,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면 반미 내지 중도적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한미 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것이다.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고, 이거 문재인 씨는 사드 배치, 지금 사드 철회해야 된다고 말하죠. 사드 배치 재검토하고, 재검토 정도가 아니라 철수하라고 그러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등, 개성공단이 지금 뭐 몇천만 평을 지금 문재인 씨가 더 부지를 확보해서 개성공단 같은 거 뭐 10개, 20개 이렇게 북한에 만들겠다고 지금 말을 하죠. 개성공단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거기서 돈이 나오게 되면 개성공단에 일하는 북한의 근로자들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쥐꼬리만큼 받고 나머지 전부는 다 김정은에게 가고 그 돈이 어디다 쓰이겠습니까? 핵 무장하는 데 다 쓰이지 않겠습니까? 핵 무장하는 걸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개성공단 하게 되면.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경제 제재를 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하면서 중국과 이렇게 큰 충돌을 일으키면서 경제 제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완전히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우리 민족은 우리 식대로 북한이 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있게 되고 미국의 대북 제재 비협조적이면서 미국의 노, 미국에 대해서 노, 아메리카 노, 아 그거 안 돼, 사드 반대, 개성공단 그 당신들 반대하는 거 반대 계속 연발을 하면 그 반미의 기세를 노골화하면 노골화해 미군 주둔 비용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돈 더 내라고 그쪽에서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막 아주 그냥 그냥 박박 긁고 있는데 아, 안 된다 노 이렇게 계속 우리가 티격태격 미국과 싸운다고 할 것 같으면 주한 미군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질 때 끔찍합니다. 네, 이 종북 좌파 이 세력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미군 그 기지 근처에서 막 또 그 데모하고 말이죠. 네, 이 좌파 그리고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데모하고 그냥 막 싸우고 달려들고 그냥 막 막말하고 막 그냥 나중에 폭력도 행사하고 이게 좌파의 투쟁에 이게 그
아주 그들의 그 원칙입니다. 원칙. 이거를 그 보수 우파에서 버텨낼 수 있을 만큼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들이 나와야 합니다. 자, 주한미군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질 때 트럼프라는 무서운 현실주의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는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를 가르는 에치슨 라인을 설정하고 한국에서는 손을 떼는 극단적 선택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아까 좌파 지식인들이 하는 말이 그것이 아닙니까?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같은 사람도 트럼프는 기질적으로 미사일 쏠 사람이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파 대통령을 선출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장전된 총을 자기 가슴에 겨누는 것과 같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지금 전쟁이 우리의 손에 의하지 않고 김정은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 때문에 전쟁이 발발한 그걸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전쟁에 휩쓸려 들어갈 때 준비하고 있어야 그만큼 우리가 희생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전쟁 안 나면 좋죠. 네. 안 나길 바라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 세계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남정욱 교수, 숭실대 남정욱 교수가 말한 것처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맞습니다. 강해야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56억 불인 네, 56억 불인가? 아, 560억 불인가? 560억 불. 국방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외교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빼가지고 국방 예산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것보다 이제 때리는 것으로, 전쟁하는 것으로 지금 그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여야 혹은 미국은 이 우파 좌파를 다 막론하고 미국을 강하게 한다. 미국 이 군사력을 우리가 강하게 유지한다.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강하게 유지한다고 하는 이면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한국과 달라요. 그게 강대국의 논리입니다. 아무도 우리 미국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약하게 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싸움 걸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우리가 진짜 아주 강해서 우리에게 싸움 걸어보려고 마음조차 먹지도 못할 만큼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한다. 미국은 전 세계의 국방에 쓰여지는 국방 예산의 국방 비용 지출의 절반을 그들이 다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강대국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강대강으로 우리가 강해야 북한이 저 김정은이가 고개를 숙입니다. 김정은이보다 더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야 맞짱 뜨고 그 이상으로 나가야 김정은이가 두려워하고 대화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왜냐하면 우리야 뭐 젊을 때는 다 보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생애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을 또 이제 새로운 가족들을 또 만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먼저 나갑니까?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나가서 총알받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반미하고 사드 다 집어치우라고 그러고 미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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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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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메리카 아메리카 다운 다운 고고고 홈고 양키고 홈 양키고 이러면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래 잘해봐. 그러고선 떠난다고 하는 것이죠. 좌파 대통령이 만약에 세워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둠에 들보듯이 뻔한 아주 그냥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렇게 돼서 또한 나라가 위급해지고 위중해지고 뭐 미군이 떠난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아이고 또 과장하기 시작하네. 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보여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걸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쏘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이 쏴서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가 전쟁의 화마 속에 끌려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오히려 우리 안에서 나만 안에서 미국 가 이러다가 미국 쫓아내고 미국 나가게 하고 철수시키고 그 보안법 고치고 아주 그냥 완전히 폐지해버리고 뭐 이러다가 북한과 남들이 남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호랑이 앞에 쥐새끼지. 뭐 한국군이 뭐로 알게 한국군이 얼마나 재래식 무기가 더 낫죠 북한보다. 포병은 좀 포병 그쪽은 떨어지지만 공군력은 우리가 위고 해군력도 우리가 위고 그렇지만 저쪽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한마디로 꽝 나면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가 그런 말을 했죠. 한국에 뭐 저기 강원도 같은 데다가 탄광 같은 데다가 이 저 원자탄 거기서 폭발시켜 버리고 해버리고 갈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뭐 한국 사람들이 김정은이 앞에 납작 그냥 엎드리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지금 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피해자가 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선관 주간조선 편집인의 편집장의 말을 좀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분노하는데 동맹국인 한국 내부에서는 잔악 무도한 북한 정권을 편드는 경우를 자주 본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씨가 그런 경우다. 정 씨는 지난 2월 김정남 독살과 관련해 우리가 비난할 만한 처지가 아니다 라는 취지로 김정은 편을 들어 파문을 일으켰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역시 중국 측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이 외에도 정 씨의 국가관을 의심케 하는 발언은 수두룩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동원 씨도 비슷한 경우다.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의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다. 대선이 한 달 남았다. 어느 쪽이 권력을 잡든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초강력 제재를 깨뜨리려는 불장난은 금물이다. 불장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좌파 대통령이 선출되면. 왜냐하면 그 불장난 그것은 정권의 차원을 넘어 민족의 재앙이기 때문이다. 민족의 재앙이 됩니다. 좌파 대통령을 우리가 뽑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번 투표 잘하세요. 제가 표현한 게 맞습니다. 좌파 대통령을 그에게 표를 주는 5월 9일 날 좌파 대통령에게 표를 주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총알이 장전된 총을 자기 가슴에 겨누고 있습니다. 누가 이 방아쇠를 당길까요? 정치인들이 당깁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이룰 가족의 일입니다. 그리고 민족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5월 9일 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5월 9일 날 한국민들이 투표소에 가서 심는 것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민족이 국민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전쟁의 위험을 혹은 전쟁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좌파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제가 앞에 전술한 모든 것들이 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욥 7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를 말합니다. 악한 길에서 머물지 않고 떠나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바로 그 증거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오늘인가요? 한국에서 탈북자 3,000명이 이해란 박사가 대표가 돼서 만약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여기 3,000명은 다른 나라로 망명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살고자 남한으로 자기 민족이 있는 땅으로 와서 여기서 복음자리를 틀고 여기서 함께 잘 살고 평화 자유로 인한 평화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탈북민들의 탈북한 우리 그 동포들의 그 마음이 지금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그 탈북해서 온 사람들을 뭐 주민 등록증 뒤에 뭐 이렇게 그 글자 세 글자씩 이렇게 번호하는 그것이 이제 탈북자인 것으로 이렇게 탈북자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으로 돼. 그걸 북한이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 납치해서 북한으로 끌고 와서 수용소에 넣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악명 높은 수용소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죽여버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망명하겠습니다. 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를 찾아온 같은 동족, 같은 민족, 갈 데가 없는 우리 탈북민들이 남한 땅에서도 발붙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불안해서 우리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좌파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시점에 그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건요, 정말 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손을 붙잡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5월 9일 날 좌파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탈북자들의
그 안타까운 손을, 그 애절한 손을 뿌리쳐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동족이 와서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5월 9일 날 하나님 기적을 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겠다고 했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첫째, 전쟁 예방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방이 되도록, 예방이 되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쟁이 허용되면 그냥 맞아 죽을 수는 없잖아요.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이걸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두 번째는 강력하고, 아주 강력하고, 아주 강력하고 유능한 우파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우파 대통령이 선출된다고 일어날 전쟁이 막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과 티격태격하고 싸우면서 사이 나빠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군사정보도 주지 않고 우리를 믿을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친북, 종북,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누가 주려고 하겠습니까?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위 한국을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제껴버리고 상대를 안 하고 그냥 일본하고 이제 혹은 뭐 중국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해결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심기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우리가 지금은 약자 아닙니까? 지혜롭게 행동해야죠. 다 예스, 예스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스와 노를 구별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잘 공조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강력하고 유능한 우파 대통령을, 아버지 이런 어려운 때 세워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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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파가 갈갈이 찢겨서 이건 아주 필패 공식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했는데 조금 지금 달라졌죠. 남재준 후보가 대통령 후보 나오는 걸 포기하고 어제 보니까 코엑스 앞에서, 강남 코엑스 앞에서 그 홍준표 후보가 연설할 때 나와서 함께 껴안고 거수경례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참 고맙더라고요. 훌륭한 우리 애국시민이고 훌륭한 정치가고 훌륭한 장군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남재준 후보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합해도 대통령을, 우파 보수 우파 대통령을 선출할 수 없어도 그만큼 우리가 결집해 놓으면 좌파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우파 보수 우파가 그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규재
주필이나 조갑제 대표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강력하고 유능한 보수 우파 대통령을 오 하나님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면 꼭 주십시오. 여기 태극기 신당 새누리당 당원들이 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큽니다. 여기 지금 그 3.1절 날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직접 함께 참여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함께 가서 태극기 가지고 함께 흔들고, 저희 집사람은 또 우리 여의도까지 이제 가면서 태극기 가지고 이제 그 뚫뚫뚫뚫 말지 않고 다 태극기 끄집어내서 그 전철 안에서 이렇게 일부러 보게 하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새누리당 여러분들이 일어난 걸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기뻐하고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가 참 큽니다. 근데 새누리당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죽어주세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부활하십시오. 힘써 싸워주세요. 저도 힘을 미력이나마 보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한 표라도 모아주세요. 제가 전에 줄곧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여론조사에서 제일 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몰표를 주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뭐 그 변희재 씨 이제 그 말을 들으면 뭐 꼭 조원진 후보를 뽑아야 된다 뭐 그런 말은 특별히 그 강요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 뽑으세요. 네, 근데 우리가 뭐 몇 명이 뭐 한다고 뭐 그 대통령 뭐 지금 40% 하고 뭐 15% 하고 뭐 그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 수치대로 하면 그 맞는 말입니다만은 이익을 주는 걸 떠나서 결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 표라도 결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원진 후보가 혹은 정미홍 대표가 변희재 대표가 정광모 또 사무총장이 정광모 대표가 정광용 대표가 또 정광모인가요? 정광모신가요? 네. 이름 비슷합니다. 사무총장. 만약 이것을 들으시거나 또 아는 분 그분들을 아는 분들 좀 전해 주십시오. 이번 대선을 위해서 하나가 되주세요. 저도 새누리당에서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그 여러 가지 그 꼴불견 같은 거 저도 봅니다.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네. 하면서 그 다시 돌아오는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걸 들으면서 왜 공감이 안 됩니까? 참 이번에 13명 돌아오면서 권성동, 김성태 이런 사람들 푹 장제원에서 푹 이러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참 비극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왜 이 모양인지. 여러분,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그런 말이 있죠. 감옥에서 계속 고초를 겪도록 그렇게 할 거라고. 여러분이 정말 의리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변치 않는 그 마음 참 값집니다.
저도 이런 마음에 100% 공감합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탄핵을 주도한 그 국회 헌재 8명 재판관 역사의 역정이 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여러분이 한번 죽어주세요. 홍준표 후보에게 표를 주세요. 여러분 표가 사표는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 선출은 못해도 보수에 결집된 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에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갈 길을 강력하게 가십시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힘을 모아주십시오. 세 번째는 자유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두운 소식이 많았습니다. 기쁜 소식, 당신을 위한 기쁜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앞에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영생을 받으시고 구원을 받으십니다. 이 말씀에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당신과 다른 사람들 모든 우리를 위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될 때,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좌파 대통령을 뽑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장전된 총을 자기 심장에 겨눈 것과 같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이 동영상을 좀 나누어주시고 또 이 사역을 위해 선교 헌금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맨 아래 거기에 노란 동그라미 있는 곳이 선교 헌금 거기에 란입니다. 클릭하시면 모든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참여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